지난 겨울 석 달 동안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은 2,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3년간 집계에서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힘입어 강원도가 겨울철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수도권 시민을 상대로 강원도 겨울여행 알리기에 나선 겁니다. 홍보부스와 동계올림픽 체험장을 마련하고 거리 홍보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겨울 축제들이라든가 개선된 교통 환경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 활동이나 팸프 활동할 거고요. 강원도 내 10개 시군과 관광업체 등이 함께해 강원도 겨울여행의 대표 관광자원인 지역축제와 스키 관광을 홍보했습니다. 굳이 숙박을 안 하더라도 그 당일 이제 스키 행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홍보장을 방문하거나 동계 스포츠 경기를 직접 체험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원도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 겨울 축제 가보고 싶어요. 최근 3년 동안 강원도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은 연간 1억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겨울철 관광객은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등 계속 늘고 있어 강원도 전체 관광객 증가의 주요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처럼 겨울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내년 국내외 관광객 1억 3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혜림입니다.